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29일 오늘자 주식장이 마감되면서 2022년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고 올한해 증시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1.9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1.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상 양대 증시 모두 굉장히 큰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의 무언가 주요 원인을 꼽자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신규 요인들이 발생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려감을 가진 내용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발발하고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내용뿐인 거지 시장이 계속 하나하나 돌연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속에서 중국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도 또 며칠 뒤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며칠 뒤에는 또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물가가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 증시가 우려하기도 한다. 또 그러다가 또 가장 최근 요인으로 지금 살펴보면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급증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뭐 한국도 그렇고 세계 주요국들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에서 본인들의 자국으로 국가로 여행객이든 뭐든 입국을 할 때는 2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받아들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우려감이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려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우려. 근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침체될 수 있는 우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날 하루는 호재풀이가 되고 그 다음 날은 물가에 대해서 악재풀이가 되고 이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들 각각 기관들끼리도 투자 전략이 지금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보니까 각각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이런 일희일비하게 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좀 시장의 모멘텀이 좀한 가지로 압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좀 제가 계속해서 질리실 수 있겠지만 강조를 드리는 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관점 사이에서 좀한 가지로 압축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침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쉽사리 내년 초에는 침체다, 금리 인상이다, 어디에 움직일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모르고요. 기관, 뭐 외국인, 뭐 금융감독원,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참 어찌 보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주식시장이 오늘 어제만 힘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1년치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가 3025.77포인트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2236.40포인트죠. 자, 코스닥의 경우는 1041.29포인트를 달성할 때가 있었네요. 와,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었네요. 지금은 679.29포인트이다. 굉장히 암울한 시간들만 이어졌던 1년인 것 같아요. 1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느낄 거는 결국 우리는 1년간의 이 하락을 다 맞았어요. 하락을 잘 회피를 했던, 다 맞고도 감수를 했던,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시간을 견디면서 이 주식 시장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날이 더울 줄 알고 내가 반팔과 반바지만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이 있었는데, 한파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서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치고 나는
어떻게든 패딩도 껴입어 보고 잠깐 쉬어도 보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나? 이게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내가 이런 하락까지 다 견뎌왔는데, 다 맞아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 없겠다. 이제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기회? 그럼 결국 증시의 무언가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시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호재가 풀이된다. 근데 물론 갑작스러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라거나 우리가 이런 쪽에도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불확실성 혹은 여태까지 반영되어 오던 악재가 해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채로 두드려 맞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말만 갖다 붙이면 악재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해소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호재라는 거예요. 증시에 지금 기대감이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 다음 주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없는데 우려감만이 가득한데 이 우려감만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기대감처럼 바뀐답니다. 바뀝니다. 그럼 그거는 상승 동력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냐도 중요해요. 어떤 이슈가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경제 지표가 됐던 이슈가 됐던 이 내용을 증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잘 주도면밀하게 추적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세의 연속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뭐 만약에 시장에서 A라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 A라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돈이 몰리니까.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용해 먹을 수 있다면 이용할 필요도 있는 거고. 좀 주식시장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보다 사이좋게 손잡고 같이 지내보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황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참 힘든 장세가 이어졌어요. 뭐 금리 인상, 전쟁, 물가, 경기 침체 등등 정말 다양한 악재들이 겹겹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텐데 이런 고난을 겪은 만큼 보다 내년에는 웃을 수 있으시길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올해 마감 시황 영상은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저는 2023년 1월 2일 마감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